23년 전 처음에는 자연인 혼자 자리를 잡고 텐트에서 지내다가 컨테이너 집이 생겼고 아내가 함께하게 되면서 필요한 것을 더 만들게 된 건데요. 아니 어쩜 이렇게 화단까지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아 원래 손 좀 재주가 있어서 아. 손수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근데 저 2층 집을 보고 참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 쳐놓고 네. 그냥 사용을 안 했는데 아 그러셨었어요. 예, 지금은 네. 이제 저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오면 네. 하루 이틀 여기서 쉬었다도 가고 이렇게 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제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네. 예. 아유 이게 돌계단도 아주 촘촘히 잘 해놓으셨네요. 예 제가 예. 손수 다 했어요. 아, 아, 좋네요. 자재도 좀 재활용 좀 있는 놈 갖다가 좀 허기도 오고 아, 이렇게 해서. 그, 그죠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요. 네. 아이고 여기가 2층이구나. 아 정말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시죠? 야 이렇게 이렇게 깎아 놓으셨구나. 네. 아, 아이고 좋다. 아이고 2층이 더 좋은데요? 그래요? 네. 아 2층이 이제 밑에 저 전망도 좋고 내려다보기도 네. 좋고 혼자 저기 콘테나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면은 좀 같이 잠자는데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래도 그냥 좀 뿌듯하고 그래요. 함께 살던 아내가 먼저 떠난 후론 쭉 비어있던 곳인데요. 시간이 흘러서 처마의 풍경도 걸리고 네, 형제들 모이면 흐뭇한 마음도 들게 하는 집이 된 겁니다. 아 저기 저 연기가 폭풀 나네요. 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여기가 완성이 다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네.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나무를 많이 써서 단층으로 네. 또 지우셨어요? 네, 나무를 손수 이렇게 갖다가 네. 네. 예, 지금 이제 완전 그 부엌처럼 아, 야 솥단지 두 개가 아주 그냥 예쁘게 걸려있네요. 네, 그래요? 와, 여기 참 분위기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거 다 올리려면 참 이게 혼자 이걸 하기가 힘들 텐데. 다 혼자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네. 제가 예전에 저 네. 건축 일을 좀 한 몇 년 다녔어요. 그러한 실력이 어디 가진 않으셨어요. 네. 다 묻어나네요. 남한테 빌리지 않고 그냥 손수 네. 그냥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 이게 아 가만 있어보자. 네. 그거 좀 한번 그거 한번 알아봤어보자. 요 불 빼고 말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요건 뭐냐면 네. 제가 만든 건데. 이것이 지금 이 물가 뭐 여름에면 뱀이 물을 먹으러 많이 내려요. 뱀 대가리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딱 물려불면 꼼짝을 못해요. 아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네 이게 뱀찌개예요. 아. 아니 이쪽에 있는 것도 약초 같은데 이런 거요? 그죠? 약 네. 성분 아닙니까? 네. 요거는 이제 네. 어? 구지뽕이라고 구지뽕. 예, 어. 관절이나 이런 데 좀 좋고 요거는 헛개나무인데 여기 술 많이 먹고 그 사람한테 간에 좋고요. 요거는 이제 참옷나무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참옷나무예요. 산에 참옷나무예요? 예, 참옷나무라고. 예, 이게 옷나무도 이제 여러 가지인데 참옷이 있고 항옷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산에서 오래된 항옷나무고 산 속에 오래 사시니까 이제 좀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자연인의 보금자리는 해발 650m의 험준한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도시를 떠나 고향의 터를 잡으면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건물이 많네요. 여기가 이제 고을바람이 여기서 많이 불어올라와. 네. 네, 그래서 이 바람막이도 할 겸 네. 보관 창고로도 쓰기도 하고. 덜렁 컨테이너 하나로 시작한 게 지금은 주거 공간이 둘, 약초 보관 창고에 바람막이용까지 다섯 개로 늘었다네요. 뭐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뭐 볼 거는 네. 별로 없는데 그냥 나 혼자 그냥 누워 잠자는 곳인데. 개성 넘치는 자연인의 방, 일하기에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 핑크색. 자,
자연인 촬영하면서 2층 침대 처음 보네요. 아, 저것도 그냥 여기서 내가 버려진 거 내 주소가 났어. 아, 그럼 제가 오늘 저 2층에서 자면 되나요? 아니, 이쪽에 방 하나가 또 조그만 방이 또 하나가 있거든. 어,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어, 이쪽에 조그만 방이 또 하나가 있어.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잠을 자면 될 것 같아. 가끔 들르는 막내 아들을 위해 2년 전 새로 꾸민 방인데요. 머리는 자주 안 감으셔도 방 정리는 아주 굉장히 잘하시네요. 오, 깨끗해. 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진짜. 야, 밖은 컨테이너인데 또 안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어, 내가 전에 황토 건축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황토를 여기다 이제 발랐지. 아, 이게 황토예요? 어, 이게 황토야. 나쁜 잡내 같은 것도 없고 네. 사람 몸에 건강에도 이롭지. 아니, 그럼 여기 집도 그 황토 집으로 지으시지 아예. 근데 이 황토로다 집을 지어놓으면 사후 관리가 힘이 드는 거야. 바깥에서 빗 뿌리면 응? 그 황토가 또 습겨내려면 또 다시 손을 잡아 봐줘야 되고. 그래서 황토는 내부에다가 2mm 이상만 발라주면 황토 효과를 다 볼 수가 있어. 산에 들기 전 약 10년간 몸담았던 황토 건축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서 지은 컨테이너 황토방인데요. 손이 많이 안 가면서도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산골 최적의 집이랍니다. 오! 여기 강아지가 있었네요. 어, 우리 선화. 어, 내가 혼자 살기 저 적적하고 이러니까. 네. 야, 선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거. 이거 봐. 아이고. 너무 잘생겼어. 애교가 철철 넘치네요. 아이, 아주. 그럼. 아이고. 생기기도 잘생겼잖아. 네. 나 닮았어. 2년 전 식구가 된 내눈박이 진돗개인데요. 녀석 덕에 산짐승 걱정은 없답니다. 항아리가 참 많아요. 물론 내가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뭐 효소도 담고 네. 장아찌도 담고 이런 용도로도 쓰고 있지만 네. 옹기쟁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때도 이거 항아리를 구우셨지.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것도 있고 또 우리 아버님이 빚으신 것도 있고. 구남 일녀의 형제들 가운데 큰형님은 지금도 대를 이어 옹기를 빚고 있는데요. 그중에 장승은 자연인이 산에 들 때 무탈하게 살라며 특별히 큰형님이 빚어주신 거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그거는 그 쑥! 쑥을 이제 효소 내린 거. 옹기는 미세한 공기구멍이 있어서 숨쉬는 그릇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연인이 손수 담근 장이며 장아찌, 발효액은 옹기에 담아서 그런지 맛있게 익으면서도 쉽게 상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발효액이야. 무발효액이요? 어. 아, 근데 진짜 무발효액은 처음 봐요. 이게 뭐 매실이나 그런 건 많이 봤는데. 산에 올라오면서 오래전서부터 이걸 해서 네. 먹는데 내가 산에 오기 전에 기관지가 안 좋았었어. 이 발효액을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다가. 오, 승윤 씨 한 잔 주시려나 본데요. 오, 아, 이거 산에서 나오는 물인가요? 아, 그렇지. 이 색깔도 좋잖아. 네, 아, 좋네요. 짠 한번 할까? 네. 짠.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침, 가래, 소화불량에 좋다는 무발효액. 맛은 어때요, 승윤 씨? 와, 동치미네요, 동치미. 그렇지, 그런 동치미 맛이지. 국물. 왜냐하면 동치미도 무로 담고. 무발효액도 무니까. 와, 진짜 맛있다.